예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각자 계신 예배 자리에 초청하기 원합니다. 합당한 주의 은혜가 그 가정마다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움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매주 예배 때마다 또 촬영 때마다 느끼는 감정인데, 이 텅 빈 공간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녹화하는 마음들이 슬프기도 하고 또 무겁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성도님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소리들이 그립습니다. 함께 드린 예배가 너무 그립지만 오늘 또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지기 원합니다.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말 즉슨 이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 팬데믹을 종식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우리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나와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난민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슬림의 확장이 아니라 난민들이 도착한 그 각 나라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유학을 갔던 무슬림이 그 유학생이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프가니스탄과 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도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주장해달라고, 우리가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어느 하나 말씀과 찬양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지며 드려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가 부족해서 죄를 지으며 사는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저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저희가 이렇게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를 완벽하게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보다 더 힘든 과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사랑으로서 지켜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는 탈레반 무장 세력으로 인해 고통과 핍박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기준으로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이루심으로 저희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미련하고 우둔한 자가 아닌 주의 사랑을 알고 주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의 온기를 마음속에 가지고 이웃들과 그 온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기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가슴에 품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자녀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알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저희의 죄지음을 깨닫고 고쳐서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 잘했구나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세움 가족들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이 상황에 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영광 온전히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찾아졌을 때에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6, 7장, 8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죠. 40주야를 깊은 샘에서 물이 솟아올라오고 하늘이 문이 열려서 그러니까 구름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 막 궁창에 터져서 비가 쏟아졌으니까 40주야를간 이 땅의 모든 물로 땅에 숨쉬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그의 가족 여덟 식구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게 구원을 받은 노아의 식구들은 이제 모든 홍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세상을 시작하는 그런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졌죠.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세상을 다스리라 했을 때 주셨던 말씀인데 똑같이 지금 노아의 가족들에게 같은 말씀으로 약속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말씀을 주시고 나서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얘기하면서 약속을 맺은 것처럼 노아하고도 똑같은 약속을 맺습니다. 노아의 약속은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먹거리로 준다. 하지만 너는 이 먹거리를 먹을 때에 이 동물들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걸 약속하는 이제 의미에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겠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도 약속하셨고 또 다시 시작하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도 약속을 하셨는데 십계명이 말이 언약이고 약속이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노아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약속은 마치 이걸 꼭 해야지만 뭐 하나님 뭔가 이런 게 아니라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도 축복의 약속이었고 그 노아에게 주시는 약속도 축복의 약속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짐을 대게끔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원하실 때에 그들을 불러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또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노아,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다윗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셔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언약들로 가득하거든요. 특별히 그 언약이 우리가 받은 언약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되어진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 가족에게 일어났던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졌는데 대부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교단별로 또는 교파별로 해석하는 것이 좀 달라요. 근데 마치 이거를 노아를 어떤 신적인 존재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석하는 그러한 교단들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 그거는 이제 너무나 멀리 간 거고 그런 것이 아닌 이상 약간의 서로의 이제 해석 차이가 좀 다르지만은 대부분 우리 복음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고 저 있습니다. 그 홍수 이후에 땅이 마르고 노아는 첫 농사로 이제 포도나무를 심어서 첫 수확을 이제 얻게 되어졌습니다. 비가 내려서 땅이 홍수로 세상이 멸하고 노아의 가족 8명이 방주에 타서 물이 마를 때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포도 농사를 해서 또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먹기까지가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간 거겠죠. 어쩌면 참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데 하여튼 그 첫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기분이 좋아서 잠을 잤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에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옷을 다 벗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 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고 나와서 자기의 형들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였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그걸 그렇게 큰 죄라고 그거는 다른 거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어떤 성적인 그러니까 그 함이 아버지에게 성적인 추악함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지 뭐 그것을 보고 형들한테 얘기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는데요. 그건 너무 의혹이에요. 그 지나친 해석이고 그렇게 어쨌거나 함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운 모습으로 자는 모습을 자기의 형과 동생에게 얘기한 것이 끝내는 뒤에 저주로 연결되어지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반면에 샘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걸치고 아버지에게 덮이고 그 다음에 뒷걸음질해서 나왔다. 이것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25절과 27절에 보면 노아가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그 예언했던 대로 세상의 흐름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과연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뭘 먼저 생각하고 싶으냐면요, 과연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고 그거를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본인의 장막에서 취해서 벌거벗고 잔 것이 과연 노아의 실수인가 잘못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많은 신학 해석자들은 저걸 얘기를 해요. 노아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라는 것은 거의 물과 같은 거고요, 너무나 소중한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1년 동안의 그 긴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걸 견디고 나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땅 위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먹었을 때에 이 노아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아마 그렇게 흠뻑 젖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아가 과연 함이 와가지고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형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노아가 그것을 가지고 홧김에 그 함을 저주하고 샘과 야벳을 축복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참 이게 과연 그런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 몇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저겁니다. 정말 이것이 노아의 실수고 잘못인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그 포도주를 먹고 노아가 본인의 집에서가 아닌 바깥의 길거리에서 옷을 다 벗고 잤다라고 치면 그건 노아의 실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들의 장막의 집에 가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큰 잘못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어디서 지금 벌거벗고 자는 거예요? 본인이 장막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함이 와가지고서 그거를 보고 가가지고 얘기를 했다 했었을 때에 노아가 잘못을 하고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함이 보고 자기 형한테 얘기한 걸 가지고 저주했다 그러면 이건 좀 아니잖아요. 본인이 잘못이고 본인의 실수인 거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가야지 그것 때문에 홧김에 자기 자식에게 저주를 퍼붓는다라고 말하면 약간 노아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과연 함이 잘못을 한 거가 즉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바깥에 나가서 형과 동생에게 얘기한 것이 얼마나 크게 저주받아야 할 잘못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떠한 단편적인 것만 바라보고 성경을 읽고 해석해버리면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는 보시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여러분, 성경이 흐름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흐름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죄가 인류 속으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구원할까 하는 것에 대한 그의 길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족보나 모든 역사나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에 따라 기록이 되어져 있지 그 외적인 것들은 다 가지치기 다 했어요. 다 기록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따라서 맞춰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사건도 그냥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상생활 속에서의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구원에 관한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지 이게 해석의 제대로 되어지지,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도대체 노아의 술 먹고 자기의 장막에서 잔 것이 그것이 왜 그 큰 잘못인 거고, 또 그것을 보고 형제에게 얘기했던 함이 뭐가 그렇게 얼마나 큰 죄가 져서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것이 나름대로 해석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방주에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냥 방주에 나온 아들들이 샘, 함, 야벳이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라고 부연 설명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했죠. 그죠? 지금 그러면 모세는 지금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길, 가고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생각을 해봐야죠. 그 당시에 많고 많은 수많은 지역이 있고 수많은 땅들이 있는데 왜 하필 가나안 사람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예, 노아의 이 사건, 방주 사건 그 이후에 노아가 예, 예언했던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예,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어떠한 족속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땅은 이미 노아의 시대부터 하나님 작정하셨다고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사가 쌍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나가실 때에 야곱과 에서가 엄마의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맥락에서 이거를 보셔야 돼요. 왜 가나안이냐? 한번 보세요.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함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것도 가나안이. 왜 하필 감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노아의 식구에 일어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흐름을 이미 예언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자 그러면 함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이냐? 무엇이기에 그 함이 예, 받아야 할 저주가 가나안의 예, 자식에 이어서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얘기를 하려 그러면 포도주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러면 예, 이 노아의 예, 포도 농사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 그 땅 위에 살았던 수많은 생물들이 물로 수장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에 노아는 되게 두려웠을 거예요.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자, 그런 심판이 멈추고 드디어 새로운 세상에 첫 예, 농사를 지고 첫 포도주를 예, 담아서 먹게 되어졌습니다. 그 포도주를 먹었을 때에 노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 그 구원,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되어진 것에 대한 예, 안식이 그 마음 가운데 다가왔을까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 칠레의 광무, 그 탄광이 무너졌을 때에 광부 33명이 갇혀져 있잖아요. 예, 69일 만에 예, 땅 속에서 있다가 바깥으로 예, 구출되어 나와서 바깥에 먹어서 먹던 물이 어떤 맛이었을까요? 이젠 살았구나 안도감으로 오는 거잖아요. 저는 노아가 홍수 이후에 첫 농사를 줘서 마셨던 그 포도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자기 그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온 몸으로 여러 번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노아의 벌거벗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런 벌거벗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노아의 이름이 안식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포도주를 먹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저는 그 장막 안에서 온몸으로 느꼈다고 누렸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자기 노아의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함이 가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그 고자질한 것이 잘못되고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 비웃음으로서의 잘못을 봐야 돼요. 그리고 샘과 야벳의 행동은 그것을 하나님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이해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축복이 흘러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 곳이에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을 해서 그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방식이고 구원의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그 가운데에 가나안의 민족이었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했던 민족, 아버지로부터 훈련받았던 그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그런 부분도 안에서 제가 한번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자기 집에서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음으로 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하나님이 야단친 것이 있을까? 아니요,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노아를 장막에서 먹고 술 먹고 취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은 한 구절 나오지가 않아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근본적으로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노아 시대 때에 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물로 심판받고 죽었어야 되어지느냐? 그대 죽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짓고 만들어질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부터 오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동행과 함께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걸 맛보고 깨달았던 거고 함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샘과 야벳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받아들였던 그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내 기쁨을 너희 기쁨으로 충만케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 몰랐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혹시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 안에서 과연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요? 그걸 우리는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절을 좀 더 볼게요. 누가복음 조금 길지만요. 누가복음 22장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찬식을 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근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성찬하는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즉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말이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즉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오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인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셨어요. 분명히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이제부터 나는 포도나무 열려서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죽기 직전까지 뭐 했어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신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나 마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걸 먹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셨던 새 언약,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 여러분 구원사적으로 이 노아의 이 이야기를 결과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함의 잘못은 그냥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해서 자기 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덮어주지도 않고 바깥에 나와서 형에게 말했던 아들 된 도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저주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곳을 덮어놓고 나와서 그 축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구원사적인 역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행과 즐거움을 알았어요. 노아는 그것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와의 나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구원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부류의 인생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어떤 것인지 전달하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받았던 그 믿음과 구원을 너무 쉽게 넘기면 안 돼요. 가볍게 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세상에서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보화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기쁨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모든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그래서 기쁨이 들어가는데 이 기쁨은 세상에 맛보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는 즉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이런 겁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기쁨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기쁨이고요. 이 땅에 수많은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금은 보화가 있더라도 내가 더 가치 있는 그 보물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바로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지고 기뻐하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받은 구원이 그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내가 그걸 소유했다고 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기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이라든지 우리들의 형편이 뭐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즐거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구하고 찾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통해서 얻은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 여러분들의 후손까지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할 때에 내가 한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까지 그 축복이 내려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쁨을 즐거움을 맛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웠고 가치가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그 믿음이 악한 영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도와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원하는 그런 시간에 제가 주기를 하나님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나의 가진 중입니다. 아버지는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정도는 지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제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쓰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주님 살펴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어서 이것이 나의 노래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고 나갈 수 있기를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일방적으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죄의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심판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거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인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노래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자에게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야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얻어지는 기쁨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을 얻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한 달 정도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기간들이 길어질수록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지는데 그래도 믿음 가운데 잘 극복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광고가 나갔는데요. 오늘 저녁, 주일 저녁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타임, 그 다음에 수요일날 저녁 타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제 카톡으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 카톡별로 제가 교재와 그 다음에 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월달에 전교인 수련회가 잡혀져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관계로 취소가 되어졌고 내년으로 이렇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여러분 각자 이게 9월달과 10월달 매일 성경은 여러분 각자 개인이 이제 주문해 주시거나 또 이스트우드 북랜드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날에는 우리 이은경 집사님의 어머님 수술 때문에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 한 명 더 기도 요청하겠습니다. 김영관, 김미진 성도의 둘째인데 딸이거든요. 평온이라고 왼쪽 허벅지에 뼈에 공간이 생겨서 많이 아프다고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마취하고 그 부분을 채워야 하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모든 치료하는 과정, 수술하는 과정, 또 뭐 이렇게 그 이후에 후유증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이응용 집사님 어머님도 많이 회복되어 주셨거든요. 우리들이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누가 아픈지 누가 어려운지 확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주부를 잘 참고해 주시고요. 연락을 자주 우리 못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서로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셔서 누가 이렇게 소외되지 않고 연약되지 않도록 함께 여러분 관심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축복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게 되어진 이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힘겨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믿음 있는 자들 더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이 위기를 하나님 축복으로 바꿔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가정에 하나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돌뿌리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어려운 때에 가정가정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살펴내 주옵소서. 드리는 자들마다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가 받은 그 믿음과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잘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구원의 간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가정 안에서 예배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켜